네,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우리 백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안 켜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 백자입니다. 네, 오늘 싸대기 김태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뭐 어떻게 살아계셨군요. 네. 지금 뭐 검은 선동 세력들 지금 잡아갈 분위기 아닌가요? 아. 마침 또 검은색도 네네네. 입었어요. 저는 뭐 여기 2, 3월실에 있는 이상은 계속 예, 반국가 세력으로 나기 위험하다. 네. 저는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 그래서 흰색을 입고 나왔어요. 저는 검은색 입고 보다 벗었어요. 더워서. 야, 더워서. 네. 네. 아, 이거 잡혀가지 않을까 이런 아주 걱정이 많이 드는 전쟁이 아주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싸대기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노벨상. 네. 야, 우리나라가 이 노벨상 두 번째죠. 네, 이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네, 노벨상을 받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석열 정권이 제일 싫어할 만한 작가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벨상 쪽에서 윤석열을 싫어하는구나. 아, 스웨덴에서. 네. 아.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신 뭐 한국 문학의 쾌거니 뭐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이제 동의하고요. 네. 아, 노벨상 쪽에서 윤석열한테 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 그럼 스웨덴에서 노벨상으로 윤석열 싸대기를 날린 거다 이거는. 네, 싸대기를 하게 되겠다. 아, 세게 날렸다. 네. 전 세계가 뭐 일심 당결이네요 그러면. 아, 네, 반윤. 반윤 전사네. 네. 전 세계가 섰네요. 아, 이게 저. 다 우리 저 여론조사를 보는 모양인데 스웨덴도. 근데 이게 이제 그 저 일각에서는 이제 광주가 노벨상 두 개를 받게 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네. 뭐 김대중 그럼 광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광주 시민들이 정말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끌어당기고 키워주고 네. 또 정말. 올바른 길 가지 않으면 과감하게 또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뭐 안철수나 이런 애들은 그냥 사정없이 내쳐버리고요. 네. 사실 서구의 지식인들, 약간 네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 있는 지식인들한테 광주 항쟁은 네네. 파리 꼬민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 꼬민 이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현대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시민들이 거기를 해방하고 처절한 항쟁을 벌였던 역사. 그래서 뭐 서양 도둑이 없고, 예예, 도둑이 없다는 거 정말 엄청난 거죠.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관심, 네네. 학술적 관심, 또 정치적 관심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요즘에 한국의 이제 국격 상승 더불어서 노벨상 수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광주 정신이라는 게 정말 세계적인 그렇죠.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거죠.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죠. 예. 아니 사실은 그 지금도 봐도 외국은 뭐 이렇게 폭동 같은 거 일어나면은 일단 네. 차부터 부셔야죠. 차 부시고 그 불 지르고 방화하고 미국은 그 뭡니까? 털어야죠. 가게. 제일 인상 깊은 게 가게를 예. 차단을 내리던데 내리고 막 그 열쇠 채우고 네. 네. 다 털어가잖아요. 다 털어가고 네. 근데 네. 우리는 진짜 광주에서는 그 주먹밥 네. 정신이죠. 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막 나누고 범죄자들이 자진해서 헌혈하고 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네. 있는 분들이 정말 그 무장을 했는데도 나누고. 사고가 없었고 네, 네. 그런 그래서, 거는 세계에서 봤을 때는 무장을 했는데도 사고가 없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취를 했잖아요 네. 한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파리 꼬민 이상으로 평가받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런 영향이 있었겠네요. 이 책이 선정된 네, 게. 네. 네. 유성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보도할 때는 채식주의자만 쫙 보도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국민들 처음에 첫 소식을 딱 나왔을 네네. 때는 보도가 채식주의자를 쓴 한강 노벨 문학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써 감추려고 했구나. 감춘 거죠. 근데 감춰지지가 않는 거죠. 국민들이 다 열광하고 다시 그 이후에 이제 분석 기사들은 소년이 온다 내용 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이나 애들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러웠겠습니다. 그렇죠. 이 소년이 온다가 사실 이제 5.18이 온다가 된 건데. 네. 그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 5.18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심정으로 이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참 그런 게 이번에 아주 제대로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부친인 한성원 작가. 네, 이분이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 쓰신 네. 그 소설가 분이신데 이분이 전원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딸이 한 말이 한강 작가가 한 말이 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이 말이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뭐 김건희가 노벨상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 상 받아도 네.
대대적인 파티 같은 거 했을 거 아닙니까? 난리 났죠. 신나서 KTV에서 또 공연했죠. 또. 네. 네, 공연했죠. 그러니까 소록도 가서 또 공연했을 거고요. 맞아요. 네, 김건희는 뭐 누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전쟁 중에서 특히 중동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잔인한 인종 청소, 네. 인종 확살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때리고 막 무리로 죽이고 있는데 뭐 여성 아동 할 거 없이 학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국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눈 감고 있는 측면도 있죠. 네. 사실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를 반대하는 시위가 막 벌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강 작가는 단순한 글로 밥 벌어먹고 사는 네네, 기술자가 네네. 아닌 거예요. 아, 글쟁이가 아니다. 매문가가 아니다. 예, 네. 어용은 아니. 어용은 뭐 둘째치고 그냥 현실을 외면하는 그냥 뭐 순수 문학 같은 걸 주장하는 네네. 사람도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인간의 존엄성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다룬 작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 끔찍한 참상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하. 어떻게 축제를 하고 내가 기분 좋게 인터뷰를 하고 하겠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진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한강 작가가 요즘에 이제 막 그 짤들이 막 돌아요. 한강 작가 예전에 영상들. 근데 그 제 영상 중에 기억나는 게 2016년인가에 요즘에 최대 관심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밝고 눈부시고 아무리 더럽히려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인간의 어떤 지점. 그렇지. 이거에 관심이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굉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년이 온다에서도 제가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어떤 인간의 그 투명한 영혼, 정말 그 유리와 같은 그런 영혼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니까는 너무 분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소설에서. 정말 이 투명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았다. 고문을 통해서랄지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그런 깊은 애정 이런 게 참 그 담겨 있는 그런 분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상 받으면 누구라도 흥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노벨문학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누구도 흥분할 것 같은데 아 지금 전쟁이 이런데 뭐 잔치할 일이냐. 그죠. 아버지도 그 장흥군 제가 장흥군입니다. 네네. 한승원 작가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죠. 네. 이분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다. 네, 선생님도. 근데 아무튼 장흥군에서 이제 그 잔치를 마을 잔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도 안 나가셨다고 그래요. 아 이게 참 그 아버지 그 딸이 아니냐. 네. 가족이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 방금 뭐 아까 김건희 말씀하셨는데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는 이게 뭔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꾸로 얘기하면 더러운 곳엔 김건희가 있다. 바로 그곳에. 반대네요. 반대. 아니 한강 작가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영상을 막 사람들이 엄청 파내요 지금. 네. 뭐 노래 부른 것도 파내고 막 다 파내는데 파낼수록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막 그 일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글 문구 같은 거 요즘 엄청 돌거든요. 뭐 참 좋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려고 억지로 쇼를 하면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고 원래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쇼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도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 받으려고 글 쓰지 않고 또 주목 받으려고 노력하지 애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면 저는 이런 결과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참 그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문학계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앞으로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이제 SNS에 글을 쓰긴 썼습니다 선생님.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싸대기는 맞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축하글이냐? 이거 AI가 쓴 거 아니요? 영혼 없는 축하글이죠. 네. 정말 쓰기 싫은데 네네. 써줘야만 하는 상황. 그래서 AI에 돌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돌렸을 수 있다. 또는 주변에다가 부탁했을 수도 있죠. 네. 야 이거 좀 써줘. 근데 사실 AI가 썼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로 진짜 영혼 없는 축사. 네,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전혀 축하하지 않는 듯한 축사. 네. 근데 마지막 저는 문장이 좀 흥미로웠어요. 너무 AI가 쓴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마지막 한 문장을 누가 붙인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네. 아니. 보통 축하할 때는 앞으로도 훌륭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작품으로 인류에 공헌하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라고? 자, 사랑받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윤석열이죠. 김건희죠. 아, 김건희가 썼다? 윤석열은 안 맡기고 김건희 사랑받기.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마디 덧붙인 거 아니야, 마지막에 자기식으로. 아, 그런 거다. 아유, 더 손 다 많이 써서 사랑 더 받으세요. 아유, 부러워라. 참 부럽네요, 이런 거. 열받아라. 나한테 와야 되는데 저게. 그러니까. 자, 이제 저는 AI와 김건희 합작품 아니냐. 축사가. 야, 또 그런 게 있네. 아니, 김건희가 또 이 워낙 돋보이고 빛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또 사실 예술 쪽에도 발을 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술 아주 거장들의 그 전시회 같은 걸 많이 유치했다고요. 성형 예술도 있죠. 야, 이건 선생님, 예, 오늘 방송 진행 좀 어렵네요. 외신에서도 높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예술, 성형 한국의 예술. 성형의 기술이 높아서. 네. 네. 예, 아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허영적인 그런 어떤 그림 전시회, 네. 이런 것과 정말 방금 말씀하신 묵묵한 어떤 글쓰기 이런 것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최근에 주목받은 게 한동훈이 얘기한 걸 왜 안 가져오셨어요? 뭐였어요? 한동훈이 그 반응했잖아요. 네, 그놈. 자기 오디오북으로 접했고 집에 가서 또 오디오북 겠다면서. 그놈 아니 미친놈이에요. 아, 제가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선생님 좀 오늘 좀 심하시네요. 아,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그 입장글을 보잖아요. 여기 절로 나와. 그래, 왜 여기 나와? 아니 읽었다는데 왜? 이미지 있습니까?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읽었다는데 왜 여기 나와? 아, 오디오북으로도 읽지 않았대요. 책을 들었습니까? 읽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찾으실 동안에. 네. 첫 마디가 뭐냐면 한강 작가를 자기가 옛날에 오디오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목소리가 참 좋았다 이거예요. 원래 이게, 알고 있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글 쓰는 작가한테 네네. 당신이 그린 그림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축구 선수한테 당신이 야구 실력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작가를 칭찬하려면 글을 칭찬해야지.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글을 칭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디오북이라는 게 그 작가 목소리예요? 아니죠. 그 목소리가 좋다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진행자. 무슨 진행자. 어디 방송 프로에서 진행자인데 그때 한강 목소리가 좋았다는 겁니다. 한강 작가의. 한강 작가 직접 읽어준 그걸 들었다는 거군요. 그래가지고선 뭐 그 자기 개인 취향을 얘기한 건데 아니 국민들 중에 한동훈의 개인 취향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예. 걔가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머리털을 좋아하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하냐고요. 그러니까 나왔네요. 이봐 책이 안 책은 안 읽었다고 자백했어요. 그렇죠. 책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진행자로서 접했다. 오디오북 목소리가 진행자로서. 참 좋았다. 아 그러네.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나 목소리 이놈은 그러면 논점도 못 잡네. 그러니까 칭찬하기 싫은데 당신 목소리는 좋아. 칭찬하기 싫은데. 아 그러면 그 이어서 기분 좋게 한강 작가님이 진행하는 다른 파일을 듣겠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러네, 책은 안 읽겠다. 책은 안 읽겠다는 선언. 그리고 나는 당신의 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좋다. 네 그러네요. 미쳤어요. 노벨 미친상이네 이거는. 아니 마지막 이런 날도 오는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없다 이거죠. 아 노벨 그 상 정말 재수없다. 왜 이런 상을 주냐 이 사람한테. 아 이게 드러났네. 아 그래서 난 한동훈이가 저놈이 축사를 진짜 자기 중심적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자기 취향, 자기 옛날 기억 그런 것만 얘기해도.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은 윤석열은 AI를 돌렸지만 한동훈은 최소한 자기가 썼네요. 네 멋있어. 진 아름대로는 또 멋있어 보이려 멋있어 보이려고 생각해. 문학적으로 갑발을 놓은 거구나.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뭐 이러려고 썼는데 이런 거죠. 저 옛날부터 한강 알았어요. 근데 목소리만 목소리를 알았어요. 나도 저거 얼핏 봤거든요. 선생님 말 듣기 전에 그렇게 분석을 못 해봤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사고가 당연히 책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전혀 다른 내용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백자 가수님 칭찬하면서 네네. 머리 색깔이 좋아요 이러면서 칭찬한 거예요. 그런 거네요. 노래를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제 머리 숱이 많긴 합니다. 아니 그 웃기는 거잖아요. 예 웃기네요. 그리고 한강 작가 입장에서는 네. 공감을 받고 싶죠 글에 대해서. 네. 목소리 공감받고 싶어요? 선생님 지금 그건 반대입니다. 한동훈한테 뭐 공감받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아 하여튼 네. 누가 공감을 해주면 네, 네. 내 글을 읽고 그렇죠 그렇죠 이걸 바라지 네, 소감을 받고 싶죠. 목소리에서 마음에 들어서 그 이거 완전 반전입니다. 오늘 이거 안 했으면은 중요한 거였어. 한동훈이 책은 읽은 줄 알았네. 네 우리 네. 맹구님 아주 얼굴 죄송합니다. 아 우리 감사합니다. 윤석열은 선생님 책 안 읽었겠죠? 둘 다 안 읽었죠. 선생님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둘 다 그 읽었을 거라고 물어보는 표정에서 너무 드러나시네요 오늘. 오늘 네. 약간 이 극혐 모드가 있네요. 네, 선생님 오늘 화가 지치셨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지치셨어 지금 네. 이상하네. 네.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윤석열이 완전히 망가뜨려놓은 국격. 그러니까 국격 완전 우리 국민들 자존심이 밑바닥이었습니다. 진짜 네. 완전히 짓밟혔는데 한강자가 이걸로 진짜 마음의 영감과 한번 빵 뚫린 그런 기분이긴 했어요. 네. 약간 위로받았어요. 크게. 네. 게다가 그게 그냥 소설도 아니고 5.18을 다룬 소설이었고 이러니까 더 또 이제 사상을 다룬 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위로를 받지 않았나 싶고.